안녕하세요. RSJ입니다. 사실 인스타그램에 잠깐 이제 깜짝 공지를 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청소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류가 나서 1시간 정도 좀 준비를 하다가 안 되는 걸 깨닫고 마음을 접고 아쉽네요. 색다른 기분이고 바로바로 이렇게 피드백이 돼서 재밌었을 텐데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쉬운데 어쩔 수 없죠. 지금 노트북에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바꾸던지 해야 될것 상태를 좀 봐야겠죠. 넘길게요. 조금만 닦도록 하겠습니다. 식염수로 살짝 닦아낼게요. 큰 자극은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손도 좀 닦을게요.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려서 디퓨저로 은은한 향이 나도록 하고 싶은데, 이렇게 지금 세 가지 향이 있어요. 냄새라서 크게 거부감은 못 느끼실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참 많은 자몽향. 자몽향 같은 경우는 상큼한 향이 좀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향이 취향이신 분들한테는 참 좋을 텐데, 또 은은하고 좀 힘이 쭉 빠지는 그런 향은 아니라서, 꼭 찾으시는 분들은 꼭 자몽향을 찾으세요. 이거는 라벤더 향인데요. 이것도 처음 오신 분들이 주로 찾는 향인데, 장미향처럼 좀 무난한 향이고 많이들 익숙해 하셔서 꾸준히 인기가 있는 향이에요. 이거는 제가 좀 어울리시는 것 같아서 골라봤는데, 여러 가지 베리 종류의 향이 들어가 있어요. 라즈베리나 블루베리, 좀 상큼한 향으로 되어 있는데, 자몽향보다는 좀톡 쏘는 향은 아니면서 상큼하기도 하고 달콤한 느낌이 나기도 해요. 이거는 그냥 제가 어울리시는 것 같아서 추천한 거니까. 이렇게 네 가지 중에서 어떤 향을 쓰고 싶으세요? 졸리시는 분들이 은은한 향을 좀 찾게 되시니까, 뒷부분에 제가 라벤더 향을 따로 편하게 건조는 다된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좀 면봉을 풀어서,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손톱 끝으로 살짝
낚시 풀어주는 시기 전에 다음에 이렇게 너무 풀어져 있으면 산발처럼 되어 있으니까 정돈을 이렇게 해주세요. 면봉 모양으로 정돈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쪽 끝내고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이쪽, 번갈아 가면서 나눠서 드릴게요. 시원하게 청소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 있으시면 미리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좀만 더 풀어도 될것 같아요.
반대쪽. 쉬었다가 자극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잠시만 쉬었다가 반대쪽 다시 할게요. 라즈베리 생긴 게 아니더라도 얕은 뭐 접시 같은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정말 디퓨저로 쓰고 싶으시면 오일의 농도를 많이 넣어서 일반 산적 코지할 때 쓰는 막대기 있잖아요. 그것만 꽂아두셔도 상관없어요. 가까이에서는 맞지 마시고 살짝
이 정도 거리에서 맡아보시겠어요? 너무 세게 꽉 쥐시지는 마시고요. 어느 정도 귀가 한 단절로 살짝만 구부러지게끔 서너 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귓바퀴 따라서 조금씩 눌러주시고. 잘 눌러주시고 시원하시죠? 다시 그러면 크게 나왔네요.
입밖에 근처에나 주변에 묻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살짝 닦아내고 괜찮으셨죠? 잠 오시나 보다. 편하시면 말씀하세요. 빨개지신 부분이 있어서 빨개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가까이에서 한 번씩만 귀좀 살펴본 특별히 뭐 묻은 거나 정리되지 않은 부분 없으면 여기가 살짝 아까 보니까 피곤하시면 한숨 주무시다가 가셔도 돼요. 네, 담요는 이미 덮고 계시니까.